제목이 너무 거창했습니다. 오늘은 공부하면서 돈 버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버는 것인지 돈을 안 쓰는 것인지는 나중에 보시기 바라고요.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두충이라는 나무를 지금 자르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 5월 달에 지금 두충나무를 베가지고, 이거 재배한 겁니다. 자연산이 아니에요. 아, 야생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칼집을 낸 다음에, 이렇게 칼집을 내줘야 벗기기가 좋습니다. 일단은 전국에는 이렇게 껍질을 벗겨가지고 약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잘 벗겨지죠? 이게 세배 빨리 지금 돌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자, 이 껍질을 벗긴 다음에 겉껍질을 또 벗겨야 돼요. 그래야 약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허리 아플 때 정말 정말 좋은 약초입니다. 옛날 세종대왕을 비롯해서 왕들이 허리가 아프다 했을 때 썼던 약초 중에 하나가 이 두충이거든요. 이 두충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너무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강활이라는 약초입니다. 제가 평창에 가서 산행을 하면서 찍었는데요. 이 미나리과 식물이라서 마치 미나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강활의 특징이 잎줄기가 이렇게 꺾임이 아주 심하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름에 강활의 씨앗을 제가 찍어 봤습니다. 뿌리를 약으로 사용하는데요. 이 뿌리, 이거는 야생 제가 캔 거고요. 이것은 재배하는, 어디 춘향면에 가가지고 재배하는 것을 찍어 봤습니다. 이 강활은 우리가 통증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두충과 지금 나중에 보셨던 강활을 각각 사용하는 방법이 틀려요. 두충 같은 경우는 다려가지고 우리가 음용을 합니다. 내복약이에요. 그러면 이제 허리가 튼튼해지기 때문에 허리 아픈 사람한테 마치 복대를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주고요. 이 강활이라는 약초는 우리가 복용해도 됩니다. 진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을 물파스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픈 곳에 직접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통증이 많이 사라지거든요. 이런 것을 배우는 게 약초 공부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돈 번다는 의미는 약초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내가 건강해지면 그것 자체가 돈 버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 실망하셨나요? 돈을 직접 버는 게 아니고 돈을 안 나가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데, 자, 대림대학교에서 2022학년도 1월 드디어 첫 번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약초 수강생. 여러분, 약초 방송을 통해서 제그 유튜브를 통해서 단편적으로 이렇게 듣는 것도 물론 여러분께 도움이 되겠지만, 자세하게 진짜 이 약초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사용해야 되는지 등등, 그리고 어떤 약초와 함께 사용하면 좋은지, 뭐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배워야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요. 그리고 공부하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건강해져야 돈을 안 쓴다니까요. 그래야 돈을 버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뭐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습니까? 내가 안 아파야 가정이 평안하고 돈을 안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림대학교 이 약초 공부하는 게한 10주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1월 지금 17일부터, 예, 아마 맞을 거예요. 제가 어제 듣기로 17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등록은 14일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 강의는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수강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이론도 알려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그 밖에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밖에 나가서 촬영한 영상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10주 과정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0주가 끝나면은 그 자격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1급 약초 관리사 자격시험이 있는데, 이거는 민간 자격증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나는 공부만 하겠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꼭 필요한 건 아니고, 내가 어떤 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건강원을 하고 있다, 어떤 그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그런 업을 하고 있다 하는 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약간의 후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뭐 이걸 가지고 이 자격증이 있으면 뭘할수 있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 비용 같은 경우는 수강료가 11만 원입니다. 10주에 11만 원. 그러니까 일주에 11,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자격 전용료가 4만 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난번에도 알려드렸었는데 교재가 이겁니다. 동의보감 약초요법 이거하고 그리고 작은 책 주머니 속 약초여행 이두 가지가 교재인데요. 이것은 그 뭐야 이론 할때 쓰는 강의 그 교재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은 포켓북 그러니까 그 산행을 할 때. 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아마 1월부터 그 시작을 하시면 3월에 끝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4월이나 5월부터는 제가 산행을 하거든요. 올해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그 공식적으로 여러분께 산행을 발표할 거예요. 그러면 약초를 배우시고 저를 따라서 산행을 하시면 됩니다. 직접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머릿속에 아, 이 약초를 내가 배웠어. 이런 상황에서 산행을 하는 것과 정말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산행을 하는 것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배우고 또 4월, 5월부터 저와 함께 산행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재값을 얘기 안 했군요. 이거 두개 합쳐서 4만 5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3만 원에 드립니다. 사실 교재는 꼭 필요합니다. 제가 강의를 교재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있는 분들은 안 사셔도 되지만 없는 분들은 그 대학에 등록을 할때 교재를 꼭그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밑에 제가 그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이게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밑에 있는 주소, 제가 주소를 복사해 드릴 테니까 이 주소를 눌러서 들어가면은 대림대학교 원격 평생교육원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근데 회원 가입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 이메일 쓰고 뭐 이름 쓰고 또 주소, 연락처 이렇게 쓰고 그 가입을 하면 되고요. 가입을 하고 나면은 1급 약초 관리사 과정이 딱 나와요. 그럼 거기에 클릭하셔가지고 등록을 하시면 되고 카드 결제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거 정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연락처 제가 남겨드릴 테니까 여기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등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입금 계좌도 아마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약초 공부하실 분들 보이세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정말 또 다른 약초 여러분께 소개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약초 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